롤스로이스가 지난 2일 신임 디자이너 총괄로 조제프 카반조제프 케벤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6월 2011년부터 약 7년 동안 롤스로이스 디자인을 총괄했던 차일스 테일러 자일즈 테일러 퇴임 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디자인 총괄로 발탁된 조제프 카바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및 영국 런던에서 수학하고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로열 칼리지 오브 아트에서 자동차 디자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폭스바겐 그룹에 입사해 디자이너로 활동했으며 1998년에는 부가티 베이론 디자인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또한 아우디 에이지와 스코다 오토의 디자인 총괄을 역임한 바 있다. 스코다 오토의 디자인 총괄을 역임하면서는 한정판 에디션 및 오토쇼 모델의 디자인 기풍에 새로운 변화를 주며 브랜드의 디자인 감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BMW 그룹에는 2017년부터 합류해 BMW 디자인 스튜디오 총괄로 근무해왔다. 토스텐 밀로 오토보쉬 토세텐 멀라트바스 롤스로이스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디자인 총괄로 조제프 카반을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폭넓은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갖춘 최고의 디자이너가 롤스로이스에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럭셔리 하우스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MW 그룹 수석 디자이너 아드리안 반 휘동크 에이드리안 벤 휘당크는 롤스로이스 디자인 팀은 걸출한 자동차와 럭셔리 오브제를 만들었다며 조제프 카반이 이 환상적인 팀을 이끌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힘을 실어주었다.